네, 오늘 영상 카메라 리뷰 영상입니다. 아, 뜬금없이 라이브를 틀었습니다. 기종은 캐논 EOS M50 마크2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사실 이 기종에 대한 리뷰 영상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저까지 굳이 비슷한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남들이 잘안 다뤘던 내용 또는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아서 사용해 보다가 저처럼 헉 했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언컨택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웹캠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각 카메라 제조사들마다 그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OBS에 연결할 때 비디오 캡처보드를 거치지 않고 카메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회사들 대부분 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DSLR 카메라가 적용 가능한지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논 웹사이트를 이렇게 준비해 드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EOS 웹캠 유틸리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용도 있고 윈도우즈용도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제조사마다 이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찾아서 아래에다가 사이트를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뭐 사실 기존에 영상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노트북의 유틸리티를 다운받아서 실제 캐논 그 EOS M50 마크2 미러리스 카메라를 연결해 본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그리고 웹캠처럼 이용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케이블 유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애프캠이라고 하는 그 앱을 이용을 해서 무선으로 연결을 한 거죠. 이거는 뭐 멀리 갖다 놔도 상관없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만 있으면 거리는 상관없이 활용을 할수 있는데, EOS M50 마크2 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연결하면 아무리 노트북에 해당 유틸리티가 깔려 있다고 해도 반드시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옆에 요 흰색 요 케이블 보이시죠?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연결하라고 이렇게 화면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다시 잡겠죠. 보시고 이 얘기는 이제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캡처보드로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이제 노트북으로 연결했던 이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었는데, 다만 이제 캡처보드만 안 사도 되는 그런 상황. 유틸리티가 이제 그 캡처보드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내용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케이블이 HDMI 케이블 대신에 USB 케이블로 바뀌었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용 면에서 본다면 뭐 캡처보드 사고 그 다음에 뭐 HDMI 케이블 사용하고 또 카메라에서 연결이 바로 보통 안 되잖아요. 그 젠더를 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맞는 거 그거를 또 산다고 하면은 싸게는 한 5만원에서 더 비싼 것도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겠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길게 촬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파 뒤에서 저를 촬영하는 이렇게 한 적어도 한 3m 이상 4m 되는 그 케이블을 사야 되는데, 요 케이블, 5핀 케이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 안드로이드 그 충전 케이블 있죠? 네, 그거를 사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케이블 비용은 또 나가야 된다는 거. 결국 이제 차이는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으면 캡처보드를 구매해야 되고,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이제 캡처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요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한 가지 더 하면, 아무 5핀 케이블로 연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로 연결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몰랐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우리 충전 케이블이거든요. 요거를 처음에 연결을 했는데 시그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USB 케이블 연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잡히면, 네. 요걸로는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요걸로는 안 잡히고, 데이터 전용 케이블, 다행히 USB 3.0으로 연결된 이 케이블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연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화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분들의 리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틸리티만 깔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줄 아셨던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무선으로 그냥 연결되는 줄 아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이 캐논 M50 이 카메라는 만약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미니 HDMI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HDMI로 연결된다는 사실, 그 젠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따로 주말에 편집할 시간이 있지 않아서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찍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내용만 좀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요 내용을 제가 왜 올리냐면요, 다른 분들한테 요거를 찾질 못했어요. M50 리뷰는 굉장히 많거든요. M50 리뷰는 굉장히 많은데 이 M50 리뷰하면서 요 내용을 담은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알았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요거는 산 건 아니고요. 네이버 쇼핑에 보면은 며칠간 대여하는 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들 대여해주는 그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사용해 보고 지금 리뷰를 달아드립니다. 만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 유틸리티만 주고 실제 구매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굉장히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비디오 캡처 보드도 다 샀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아마 이 카메라를 구입을 한다고 해도 유틸리티를 통해서 USB 케이블로 연결하기보다는 HDMI 케이블, 왜냐면 저는 긴 HDMI 케이블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HDMI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그냥 편하게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파나소닉 G100, G100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G100라고 읽어야 되는지 뭐가 더 센스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대여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M50하고 요 파나소닉 G100을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도 비교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고, 또 얘는 되는데 또 반대로 얘가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야. 차라리 비싼 거 하이엔드급이나 이런 거 사면 그 큰 문제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촬영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주 좋은 카메라를 사기도 좀 그렇고, 이번에는 좀 잘 비교를 해봐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